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파드 낚시지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눈꺼풀이 없는 어류들은 밝은 장소를 좋아하지 않는데요. 따라서 흐린 날씨에 물고기들의 눈부심이 더 적어져 활성이 더욱 좋아지고요. 출현율 또한 높아집니다. 흐린 하늘과 안정적인 해왕, 호조항 기대하며 출주해 보시죠. 전반적인 바다 낚시 지수 보시면 보통에서 매우 좋음까지 지수가 연일 긍정적입니다. 다만 남해안은 다른 해역에 비해 물결이 다소 높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동해안도 물결이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바람은 온종일 강하지 않겠습니다. 목표 어종의 물때 고려해 출조 포인트 정하면 되겠습니다. 서해안 신시도 보시면 바람이 거의 불지 않아 고요한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게다가 물결도 아주 잔잔해 처음 출조하는 분들이라면 신시도로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후에 가거도는 물결이 약간 높아지면서 보통 지수로 떨어지겠지만 여전히 낚시하기 원활하니 주저 말고 나가보시죠. 남해안 부산 남부 보시면 물결 0.9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우럭과의 물때 아주 좋고요. 수온까지 적당해 끊임없는 입질이 기대됩니다. 신지도는 온종일 파고도 낮고 바람도 가볍게 불겠습니다. 아이들도 해상 활동하기 좋은 해황이니까요. 가족들과 낚시여행 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동해안 아야진항에 매우 좋음이 눈에 들어오네요. 물결 0.6m에 바람도 초속 6m로 캐스팅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대상 어종을 낚게 물때와 손도 완벽하니 채비 갖추고 떠나보시죠. 다만 아야진항은 오후가 되면서 물결이 오전에 비해 높게 일겠습니다. 0.9m가 예상되니 이점 유의하시죠. 제주 연안 네 포인트 모두 좋음 지수 들어왔습니다. 특히 서귀포는 손이 19도를 웃돌겠는데요. 뱅에돔이 활동하기 최적의 온도가 되겠습니다. 성산포와 김녕은 오후가 되면서 바람도 약간 강해지겠고 물결도 좀더 높게 일면서 보통 지수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낚시하기에 좋은 해황이니 계획대로 나가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일의 파다 낚시 지수였습니다.